여기 앞에 보이는 화면은 수제투망을 제작을 할 때 코 지름 계산과 코 늘림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공식입니다. 투망을 하다 보면 코가 나가서 보망을 하고 수순을 하다 보면 유튜브라든지 개인적으로 정보를 통해서 어촌개나 이런 데서 가서 매듭을 매는 방식은 투망을 하시는 분은 대부분이 할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할 줄을 몰라도 조금 비싼 투망을 사용하다 보면 코가 나가면 그 코에 따라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알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수제를 제작도 할 수 있는 매듭 방법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만 코 지름 계산과 어디서 코 늘림을 해야만이 고급스러운 수제 투망처럼 펼칠 때 낙하산처럼 펴지지 않느냐가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시작을 못 하시는 분을 위해서 이 공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코의 사이즈는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숭어 투망은 30mm 또는 35mm로 주로 사용을 하지만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20에서 시작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 사이즈로 30mm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투망의 코는 벌어졌을 때 최상의 벌어진 상태는 마름모 꼴이 됩니다.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루트 2 이것만 알면 코 지름 둘레 계산이 다 나옵니다. 마름모 이 복잡한 계산 방식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루트 2 하면 30mm 같은 경우에는 30 곱하기 루트 2를 하면 올림수를 해서 내림 숫자이지만 42.4 이렇게 나갑니다. 하지만 내림으로 하면 코가 길쭉한 마름모코가 되기 때문에 낙하산처럼 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쪽에 매듭이 생기기 때문에 원위치로 돌아가는 힘 때문에 많이 벌리면 날아가면서 수축되는 경우가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약간 반올림, 그 숫자의 반올림을 하면 42.5가 됩니다. 42.5에 360코로 마무리가 되든 400코, 440, 480 그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코 숫자에 42.5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루트의 숫자 곱하기 마지막 코 수를 계산을 하면 전체의 둘레가 나옵니다. 코 늘림의 위치는 40코로 시작했을 때 기준입니다. 40코에서 50코로 늘리는 시점이 어디냐? 60코로 한꺼번에 늘리는 시점이 어디냐? 가능하면 작은 숫자로 늘림을 해야만이 부드럽게 각이 안 지게 코 늘림이 됩니다. 계산하기 좋도록 10코씩을 설정을 해봤습니다. 40코로 시작해서 50코로 넘어갈 때는 40코의 둘레는 40 곱하기 코가 40개 곱하기 지름 42.5를 하면 17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반지름은 나누기 3.14는 반지름 공식이기 때문에 541이 나옵니다. 왜 반지름이냐? 총 둘레의 지름이
폈을 때 지름이지만 짜고 나갔을 때는 세워서 반만을 사이즈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반만 계산했을 때는 요 3.14를 나눈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이전의 코 늘림과 이후의 코 늘림은 코 지름에 따라서 중간에 한번 펼쳐보면 내가 짜고 있는 코가 각기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25도 될 수도 있고 40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적당한가, 반지름이 전인지 반지름 후인지는 한번 펼쳐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계산대로만 해도 되지만 그래도 이 계산대로 하는 분이 과연 있을까, 어렵게 시간 낭비해가면서 짜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누구나가 다 펼쳐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지름에서 50코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0에서 10코를 10을 나누면 4코가 됩니다. 4코마다 한 코씩을 늘리면 50코가 됩니다. 50코에서 반지름이 677까지 내려갑니다. 아주 부드럽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 55코씩 내려가는 기준은 이거는 내가 짜고 사용을 하던 투망인데 뭐 미끌림으로 인해서 보수 때문에 이렇게 잠시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여기서 코 늘림이 있습니다. 빨간색 줄입니다. 여기서 코 늘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스코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코 늘림이 아니라 여 코 늘림은 뺍니다.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닙니다. 자, 줄을 잘못 세웠습니다. 네, 건물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코 늘림이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아니라 코 늘림을 했는 지점은 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서 한 코를 늘림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도 코 늘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섯 코씩 늘리면 60코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코 늘림을 부드럽게 10코를 계산을 했지만 본인이 코 사이즈에 따라 길이도 달라지고 둘레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부드럽게 코 늘림을 어디서 해야 될지 10코냐 20코냐 나는 다섯 코만 늘릴 것이다. 코 사이즈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코 늘림 방식으로 하면 아주 부드럽게 내려갈 수 있는 계산 공식입니다. 루트 계산은 여기에 어플이 나와 있습니다.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루트 2만 계산하면 간단합니다.